90일 통큰 통독 67일차 가이드 내용입니다. 오늘 읽을 본문은 묵출 36-58-1-3-14 6-12-6 21-29-22 22-50-3 20-35-8 19-21-13-1-53-1-34-8 4-18-18-18 23-9 1-35-5 26-8-22-39-9 18-33-9 21-43-6-8-46-13-54-58-6-1-63-9 35-35-6-6-6-7-16-30-6-9-10-3-14-13-15-20-6-31-17-23-6-9-18-17-요6장입니다. 모든 비유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비유입니다. 시프리는 비유는 천국의 기원에 관해 설명합니다. 가라지, 겨자씨, 누룩 비유는 천국은 사탄이 방해 공격을 하지만 꾸준히 자란다는 점을 설명합니다. 감추진보와 진주의 비유는 천국을 사모하고 찾는 사람들의 자세에 관해 설명합니다. 그물 비유는 천국의 완성과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우고 실전 훈련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 신이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중요한 대목입니다. 이로 인해 예수님의 소문이 각처에 퍼지고 헤롯은 더욱 불안해집니다. 예수님이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가지 않고 벳세다 광야에서 우병이와의 기적을 베푸십니다. 예수님은 유대의 굶주린 무리를 먹인 이 기적을 과거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던 일과 연결시킵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그분 자신이 바로 생명의 떡이라고 하십니다. 말씀이 삶이 되는 하루를 살기 위한 적용입니다. 예수님은 지속적으로 자기 중심성을 버릴 것을 강조하십니다. 내게 계속 문제를 유발시키는 자기 중심성은 무엇입니까? 오늘 그것을 내려놓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신이 구하십시오. 병을 낫게 하려고 몰래 예수님을 터치했던 여인과 예수님이 잡혀갈 때 자신의 신부를 감추려고 거리를 적당히 유지했던 베드로와 비교해서 묵상하며 나는 어떤 자세로 예수님을 따라 갈지 결단하십시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능력이십니다. 나의 생각이나 지식으로 행하지 말게 하옵소서. 성령이 앞서가시며 그 길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기까지 90일 통큰 통독 71일차 내용이었습니다.